근데 이제 이 마귀는 뭐 이거는 매 자꾸 하나님도 축소시키고 복음도 축소시키고 신자의 관심도 축소시키고 제가 다 왜 그럴까? 목적이 있겠죠. 목적이 있습니다. 실제 중요한 거는 이만큼 있는데 그죠? 그 중에 이만큼만 관심을 가지게 만들어야 돼요. 실제 일주일에 7일이 있는데 하루만 중요하다고 관심을 가지게 만들어요. 그러면 신자들이 나머지 날에는 덜 중요하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나머지 날에는 거룩한 의미를 안 둘 거 아니에요? 하루에 하는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 그것만 네가 집착해라 그러면 나머지 자녀들 만나고 엄마 아빠를 만나고 부부가 만나고 얘기하고 밥 먹고 그죠? 그건 중요하지 않은 일. 그 중요하지 않게 되어버리는 일은 마귀의 통치에 우리가 그냥 내줘버린다. 중요한 것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고 나머지는 그냥 마귀가 하고 마귀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그냥 내줘버리고 그냥 그렇게 살아버려요. 그러면 일주일의 주일은 하나님과 관계되고 나머지 날은 세상과 관계되고 이렇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을 뒤섞어서 혼합주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일주일에 하루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일주일에 6일은 세상 사람들이 사는 대로 그대로 살고 이게 사사기에 보면 나오는 신앙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같이 섬기는 거예요. 이런 게 우리 주변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저에게는 그런 속성이 있어요. 이런 이제 종교 혼합주의에 빠지면요. 그런 사람 가운데 극단적으로는 굉장히 거룩해 보여요. 뭐 교회에서 뭐 장로 이렇게 있어요. 뭐 교회 가면 정말 외형적으로 그렇게 멋있어요. 점잖아요. 막 거룩이 그냥 푹푹 풍겨요. 그런데 세상에서 무슨 이유로 해서 그 사람의 삶이 드러나는 것을 보면 엄마가 괜찮아요. 자기가 특정 삶의 부분에서 극도로 거룩하기 때문에 나머지 삶의 부분에서 후패하더라도 괜찮은 거예요. 나는 이 부분에서 거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보다 더 부패하고도 양심의 가치를 느끼지 않아요. 자기가 어쨌든 자기 삶의 일정 부분이 거룩한 부분이라고는 없다. 아니, 나는 맨날 그런 놈이지 뭐. 맨날. 이런 사람들은 잘못하면요 양심의 가치를 느껴요. 근데 그렇지 않고 자기 삶 가운데 지극히 거룩한 부분이 존재한다고 믿는 사람은요 아무리 나쁜 짓을 저질러도 양심의 가책을 안 느껴요. 그래서 마귀는 이렇게 되면 이제 신자들을 교회에 주일에 딱 가둬버리고 나머지는 지 맘대로 하는 거죠. 나머지 지 권력을 지킬 수 없어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하죠. 교회가 마귀하고 똑같은 교회하고 손을 친 것만 좀 알잖아요. 딱 손을 모으고 여기까지는 교회, 여기까지는 하나님 나라, 저기는 뭐 네 마음대로 하는 줄 알고 불같이 인조야 말이야.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이런 걸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혼합주의 용납하지 않고요. 한쪽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택할래? 세상 질서를 선택할래? 어쩔래? 어떻게 할래? 라는 도전을 주는 게 성경이지 적당히 타협해서 혼합주의 신앙을 가지고 그렇게 허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면 하나님 나라는 삶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망라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들인 사람은 삶의 전 영역이 바뀌고요. 세상을 바라보는 모든 시간이 바뀌는 거예요. 모든 문제를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인식하고 대처합니다. 그냥 우리가 미국 사람을 보면 우리하고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달라요.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이에요. 근데 요즘 교회 출석하는 신자들이 세상 사람들 앞에 또 가면 죄책 뭐 달라라고 하는 그런 인정을 받아요. 죄책은 꼭 우리하고 달라. 요새 세상 사람들은 쟤 우리하고 너무 닮았어. 우리보다 더 잘해. 법을 먹이는 거 우리보다 더 잘하고 표절하는 거 우리보다 더 잘하고 세상 사람들이 신자들을 보고 또 다르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빠뜨리지 않는 망나하는 온전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 어떤 모습이 될까? 예전에 아까 말씀드린 천덕수 교수님이 그런 말씀을 했어요. 뭐 이거냐, 성령이냐, 정이냐, 십자가냐, 뭐 그때 그분이 하신 유명한 말씀이 우리는 다 합니다. 우리는 성령도 중요하고 공의도 중요하고 십자가는 몸통이고 다 합니다. 우리는 주일도 중요하고 월요일도 중요하고 화요일도 중요하고 수요일도 중요하고 다 합니다. 우리는 교회도 중요하고 직장도 중요하고 이 세상도 중요하고 경제도 중요하고 정치도 중요하고 문화도 중요하고 예술도 중요하고 우리는 다 합니다. 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방식으로 합니다. 이런 온전한 도움을 받아들인 신자의 모습이라면 뭐 우리는 다 아시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하나님의 경륜이 들어있다는 사실 믿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오셨다는 것도 믿고 있고 성령님의 인도를 구하고 그리고 기도에 힘씁니다. 세상 문제에 관심이 지대합니다. 세상에서 무슨 엄청난 일이 벌어졌는데 나는 모르겠다 안 그래요. 세월호 문제가 터졌는데 아니 나는 모르겠다 안 그래요. 여러분은 혹시 하나님이 저는 경제학자예요. 여러분 학교에 목사님들도 많이 다녀가고 신학자들도 많이 다녀가잖아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다니는 사람들이니까 신학자가 경제학자보다 더 중요하지 이렇게 생각하시죠? 미안하지만 아니 거꾸로예요. 경제학자가 신학자보다 더 중요해요. 이건 뭐 역설적인 말인데 내가 하는 말이 아니고 이것도 대천덕 신부님 얘기인데요. 예전 대천덕 신부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원에 손님들이 방문하면 자기 집에 초청을 해요. 티타임을 갔는데 목사님들이나 신학자들이 왔다 그러면 별로 반기질 않았어요. 근데 경제학자가 왔다 그러면 무조건 초청해가지고 대화를 하시고 헬리전지 진보학인권 특별보험책도 공짜로 갖추시고 불교 반대를 했어요. 아주 좀 역설적이고 그게 보면 좀 잘못된 표현일 수 있는데 하나님은 신학보다 굉장히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에 상당한 진리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증거하는 일에 헌신합니다. 여러분이 대학에서 학문을 하고 또 학문을 더 할 사람들이 있겠습니다만 학문은 바로 이 소명을 이루기 위한 도구다. 교회
예배당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내가 큐티할 때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내가 느껴지고, 내 개인적인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실현될지에만 관심을 두는 게 아니라, 사회 경제적인 문제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탐구하는 것. 지금 이 한국 경제가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냐? 하나님의 경륜에 비추어 보면, 이 도대체 어떻게 평가해야 되냐? 이거 어떻게 고쳐야 되냐? 정치의 문제. 또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탐구합니다. 여러분, 온전한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면, 뭐 제가 정리한 것이지만 이런 모습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는 여기에서 여러분이 지금 해당되는 것도 있고 해당 안 되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게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의 현실입니다. 이 복음이라는 게요, 원래 그랬던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복음에 대한 이해가 그 예수님이 가르쳤던 그 복음에 대한 그 이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또 교회가 늘 그런 이런 복음만 갖고 있었던 게 아니라고. 톰 라이트라고 그러는 한국에 알려진 신학자 책이었고, 교회가 내세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는 그런 시대가 있잖아요. 시대가 그렇게 되어버리면 책의 내용도 그렇게 달라질 거예요. 찬송가 내용도 그렇게 바뀌고요. 신자들이 세상에 관심이 없어지고요. 죽어서 천당 가는 데만 관심을 가지면 되고요. 근데 원래 그랬던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복음이 조각나라에서 복음이 축소되고 조각나라에서 이제 복음만 붙잡는 것이고, 복음만 붙잡고. 그래서 오순절교 파나 이런 쪽은 순복음이지, 성령만 붙잡고. 저희 그 자유주의 신앙이라고 하는 쪽은 정의만 붙잡고, 막 교단이 분열되고, 자기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만 붙들고, 그게 전부라고 주장하는 교파들이 생겨나고. 이게 이제 20세기의 재난의 영적인 원인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지요. 예를 들면 20세기에 5차례나 세계대전이 있었고요. 공산주의가 일어났고요. 끔찍한 가난이 진보 속에서도 나타났어요. 음란이 보편화되고, 세상에 과거에 없었던 질병이 돌아서 사람들이 죽고요. 이런 20세기의 재난. 근본적인 것은 복음의 분열, 복음이 파편화되고, 온전한 복음이 깨져서. 그래서 이런 우리가 정의에 관심을 두는 복음을 사회복음이라고 하고, 성령에 관심을 두는 개인구원의 복음을 관심을 두는 복음, 순복음이라고 한다면, 이 두 흐름이 20세기에 형성됐더라면, 그리고 교회가 온전한 복음을 추구했더라면 이거 다 막을 수 있었을 거 아니냐라고 탄식을 했습니다. 천도교는 그렇게 탄식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20세기가 그랬어요. 근데 21세기도 전혀 바뀌지 않고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한국에 우리나라의 교회 문제를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 도대체 이제 이걸 분석도 잘 못하겠어요. 어디까지가 교회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다 하는 제 생각인데요. 어떤 분이 이 한국 교회 분열을 좀 이렇게 해소해 보려고 그 보수 교단과 진보 교단의 목사님들을 한 자리에 다 모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교단의 대표적인 인물들을 초청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근데요, 양쪽 교단에서 상대방 교단의 목사들을 모르는 거예요. 요즘 이제 특히 교회 일각에서
그 거수주의적인가 뛰면서 예를 들면 이승만을 공격하고 또 이명박 전 대통령을 무조건 지지하고 대단히 정치와 종교는 분리되어 있다고 얘기하면서 대단히 정치적인 성향을 보이는 그런 신자들, 그런 교회들이 엄청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왜 그럴까? 도대체 어떤 신학적 근거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가? 잘 모르겠어요. 제가 만나서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좀 이렇게 차분하게 토론만 할 수 있다면 만나서 물어보고 싶어요. 왜 그런 게 있는지. 우리가 성경에 보면 저기 이스라엘 왕들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왕들이 무슨 다하고 저기 유다족 속 유다족 다 이쪽 남유다는 전부 다윗의 후손 아닙니까? 그러면 다윗의 후손이면 다 지지해야 됩니까? 다윗의 후손이면 다 잘했습니까? 다윗의 후손 중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했던 거는 된다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다윗의 후손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왕이 있으면 가차없이 비판하잖아요. 그런데 왜 교회는 장로면 무조건 지지하면 돼요? 그분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지 안 따르는지로 판단해서 지지하는지 말인지 해야 될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 회복운동이 교회 일각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이승만 대통령 왜 회복하려고 하느냐? 이유는 아마 이런 것 같아요. 장모였어요. 이명박 대통령은 왜 무조건 장모예요? 세상에 교회의 종직자면 무조건 정치적으로 지지하라는 말씀이 성경에 어디 나옵니까? 근데 재밌게도 이승만 대통령 시절에 그야말로 성경의 정신을 실천했던 분이 있습니다. 조봉암 선생이라고 대한민국 초대 농림부 장관을 했고 농지개혁 초안을 만들어서 농지개혁이 실제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정치 바로 희년을 실천했던 분입니다. 이분 이승만 대통령에 의해서 강철으로 몰려서 죽었습니다. 사형당했습니다. 2011년에 대법원이 무죄 판결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을 가지고 그 안에 희년법의 내용을 담은 정책을 실천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요. 저는 그 과정에 사회운동을 하고 거기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정책을 둘러싼 공방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입니다. 임기 끝까지 옳다고 생각하는 그런 방향에 대해 속되지 않았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기독교인이 아니지만 이런 정신에 공감해서 그 정책을 후퇴하지 않고 끝까지 밀고 나간 그런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보수 교회들이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얼마나 욕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 뭐 대통령이라고 잘못할 수 있다면 해야지. 그러나 그 기준이 너무나도 잘못되어 있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근원이 어디에 있느냐, 온전한 법으로 어쩌라고 이제 생각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일치를 얘기합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 뭐 교단이 뭐 수백 개로 분열되어 있고 장로교만 해도 뭐 100개 이상 분열되어 있고 분열이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지금 상태에서 일치해가지고 합쳐나봐야 이게 꽃가루 집안이지. 온전한 복음에 대한 이해와 온전한 복음에 대한 합의와 이게 선행돼야 합니다. 그럼 내가 믿는 복음이 복음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그 다음 일치가 됩니다. 오늘 그 제목이 희년, 오늘 제목이 희년이 들어가 있는데요. 희년이라는 건 별거 아닙니다. 아니, 별거지요.
매여열지 않는 뜻입니다. 매여열지 않는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한 거예요. 1년은 하나님 나라의 질서입니다. 이 1년이라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보입니다. 그게 1년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포괄적으로 임하기를 바라는 그 하나님 나라의 질서